영진 씨는 낚시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다양한 낚시 용품으로 가득합니다. 원래부터 여기 낚시 가게만 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식당. 예? 원래는 식당이었는데 코로나 그 발생해가지고 하나를 접어야 되겠기에 예. 그래서 저 식당을 접고 그냥 낚시 가게로 다시 이렇게 편입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럼 식당 형수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형수님 식당 접기는 좀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요? 식당 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아내는 점심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채소와 회를 넣고 만든 음식인데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죠? 회덮밥이요. 회덮밥? 네, 회 무침 덮밥. 아, 이창훈 씨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추운데 그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려고요. 근데 이런 거는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아침에 잡은 바지락을 잔뜩 넣어서 바지락탕도 끓였습니다. 자, 그렇게 바다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이쪽에 있어 고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고기 골라서 넣어야 돼. 회무침을 넣고 쓱쓱 비벼주면 회덮밥 완성. 과연 우럭 회덮밥의 맛은? 맛있어. 어. 이미 맛있어. 맛있는 표정이야? 놀라는 표정인데. 그때 어제 먹어본 그런 회덮밥이 아니에요. 응, 그 회덮밥 아니에요. 와. 혹시 이거 제가 넣어도 될까요? 네. 와, 맛있어. 와. 와, 우리 4시간 낙자하면서 고기도 많이 못 잡고 정말 힘들었는데 얘가 그냥 피로를 싹 풀어주네 아주 그냥. 회덮밥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네. 고기 많이 못 잡아도 푸짐해요. 그러네요. 다음 우리가 잡은 바지락. 이야. 바지락탕의 맛은? 속이 쫙 정화되는 느낌이야. 와. 어, 이건 죄송한데. 아, 제가 이거 좀, 이건 이게 또 먹어서 감이라서 좀 마셔야겠어요. 우와. 바지락탕의 맛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엄청 국물이 이렇게 시원해요. 와. 담백하고 뭐하고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청국의 맛이에요. 이거 완전 배고팠나봐. 응? 배고팠나봐.